오늘은 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오리 하면 떠오르는 도시 혹시 미식가들은 대부분 아시는데 광주 오리탕 유명하죠. 광주의 오리탕 골목이었습니다. 여기 광주에 오시면요, 택시 타시고 여기 가시려면 오리탕 골목 가시려면 여기 쫙. 한국에 오리구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오리탕이 있습니다. 이 오리탕은 한국 전역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요 지역의 이름을 딴 광주식 오리탕이라고 명명지어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고, 특히 이 광주식 오리탕은 정말 딱 보는 순간 우와 하실 겁니다. 진짜로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여긴 특히 몸에 좋은 그 무엇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곳이죠. 그 무엇. 간, 술 해독에 좋습니다. 그렇죠. 다 여기까지. 다 알면 재미없으니까. 지금쯤이면 아마 맞추셨을 겁니다. 여기는요, 오리탕이 나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게요? 뭔지 잘 보세요. 케첩? 아닙니다. 뭐게요? 초장입니다. 오리탕은 초장이랑 정말 잘 어울립니다. 짠! 효과음을 넣어줘야겠어요. 자체 BGM. 짠! 예, 냄비가 나올 줄 알았죠. 예, 뚝배기가 나옵니다. 오리탕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무엇이 바로 이겁니다. 미나리. 시키면 처음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미나리만 추가하시면 3,000원만 드리면 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물하고 미나리 계속 무한대 먹게 돼 있습니다. 자, 끓어오르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나리 밑으로 끓고 있는 국물이 범상치 않죠. 어디 북죽이 아니라 스프 같잖아요. 스프. 들깨 즙을 내서 그 즙에 오리를 이렇게 끓여내는 겁니다. 오리 장맛 하나도 안 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즐겨 먹는 게 참깨도 있지만 들깨도 많이 먹습니다. 들깨가루의 향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준비하실 사항이 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게 뭘까요? 들깨가루입니다. 또 들깨가루. 이걸 주책 없이 여기다 넣으시면 바보입니다. 아, 거기 넣는 게 아니에요? 초장에 넣으세요. 여기를 초장에 이렇게. 들깨가루하고 초장 잘 어울립니다. 농도는 알아서 조절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뻑뻑한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셔갖고 일단 국물을 먼저 맛볼까요? 자, 저도 오랜만에 했는데 오, 이거는 습입니다. 습. 아무 얘기 안 해주고 먹으라고 그러면 뭔지 몰라요. 이게 들깨 수입니다. 어우, 좋다. 어우, 엿기가 꽈. 어우, 엿기가 꽈. 어우, 막 국물 쎄 숟가락 먹었는데 벌써 힘이 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미나리가 있고요. 미나리 밑에 여기의 주인공 오리들이. 여기는 오리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일단 무조건 미나리를 먼저 즐기셔야 돼요. 미나리를 싹 먼저 걸치셔서 들깨 섞은 초장에다가 어우 좋은데? 일단 이 식감. 향. 완벽합니다. 그리고
미나리 지금 먹어보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너무 많이 데치면 질깁니다. 그래야 미나리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에이, 오늘 주인공이 오리가 아니라 미나리 같은데. 한 마리 맞네. 어이구야. 야, 이거는 오리 맞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닭으로 치면 14호입니다. 닭으로 치면 좀 아꼈다 먹어야지 다리. 자, 오리 껍질. 응? 다 살이었잖아. 뻑뻑하잖아요. 냄새가 난다. 난 제스처를 알아맞춰야지. 그래, 그동안 다니기 횟수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실 그런 오리의 냄새는 이건 전혀 안 납니다. 들깨가루가 강하지도 않은데 잘 잡았어요. 닭고기하고 식감 다릅니다. 닭고기보다는 좀 더 돼지고기나 소고기 쪽에 약간 가깝습니다. 약간 닭고기는 이 정도 끓이면 푹푹푹푹 할 텐데 그거보다 약간 씹는 감이 있고. 대망이야. 정말 초장이랑 잘 어울린다. 초장에 들깨를 넣으니까 초장의 새콤함이 약간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운 새콤함. 그리고 정말 필수 아이템이네. 이거 없었으면 이거 많이 못 먹겠는데. 밥을 좀 먹어볼까요? 아, 이거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국물이 너무 맛있으니까 국물에 밥이랑 먹고 싶은 거거든요. 뷔페 가서 습에다가 밥 비벼 먹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어우, 이거 뭐 영양 죽 같지 않아요? 이건 또 다른 메뉴다. 밥만 먹어도 모양 되겠네. 보양음식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먹으면서 진짜로 이렇게 땀도 확 나고 안에서 열이 오르는데 드셔보시면 기력이. 물론 한국에는 삼계탕이나 백숙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삼계탕 못지않게 보양식, 우리 지역 보양식으로 오리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전체의 국물에서 우러나는 것이 굉장히 몸을 보양해주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오리탕이 예로부터 굉장히 몸을 보양해주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꼭 한번 근처에 오시면, 방송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